올해 2022년도에 토지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전문가님, 저에겐 기회를 많이 놓쳤다. 나에겐 기회가 없는 것 같다. 이 기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뭐 아파트면 아파트, 그다음에 뭐 코인이면 코인, 주식이면 주식 이렇게 다 올라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버신 분들도 있고 뭐 지금 물론 떨어져서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한 가상 자산, 이러한 자산들 속에서 내가 기회를 놓치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 한번 상황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사들이 떴냐. 자, 용산이랑 강남마저 집값이 주춤했다. 자, 그리고 노도강은 하락세가 확산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뭐 이제 강남, 그다음 용산 같은 부분은 뭐 집값이 주춤이에요. 사실만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서초 같은 경우는 일부 오른 지역도 있고요. 자, 근데 현재 모든 자산들, 아파트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내 아파트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주택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러한 원인, 자, 특히나 이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코인이 줄줄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원인은 이제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금리. 이 금리가 계속 증가, 인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인상에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주식이랑 코인이었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사실상 조금씩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 시점에서 내가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추락, 이러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돈이,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 돈이 풀리는 곳은 어딘가? 우리가 그 부분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이 그냥 풀리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대규모로 많이 풀리는 곳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올해 2022년도에 토지 보상금이 32조 원이 풀립니다. 32억이 아니라 3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토지 보상, 자,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은 어떠냐면은, 자, 우리가 뭐예요?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땅을 밀고 아파트들에 대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정책인데, 그래서 이 32조란 돈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 이 18조랑 들어가는 돈이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을 넣고 그다음으로 뭐예요? 도시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일자리를 넣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성이다. 자, 그럼 이러한 공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면은 당연히 이 자재가 되는 이 땅, 토지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토지를 국가에서 그냥 가져올 수는 없어요.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합당한 토지 가격에 맞는 이러한 돈을 지주분들에게 주고 우리가 땅을 사와야 된다. 자, 그래서 전국, 이제 뭐 수도권부터 해가지고 수도권에 제일 많이 풀리고 뭐 대전, 부산, 광주 하면서 전국에 이러한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금액들이 풀릴 때 우리는 어느 쪽에 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돈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보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 어때요? 시골이에요, 시골. 그래서 푸르른 논밭에 길도 이렇게 1차선으로 뭐 하나밖에 없고 그냥 뭐 차도 하나 제대로 못 지나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냐? 자, 이 보시면은 이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농지에서 농민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갑자기 도시개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면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논밭이 상권이 들어가고 아파트가 들어가고 상가 짓고 하면서 도로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천지가 개벽을 해버린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농민들, 농군 지주들에게 이러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때요? 보상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돈벼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박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개발되는 곳에 보시면은 이 도로 앞에 붙은 땅이 있고 이 뒤쪽에 있는 땅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 개발을 되면은 이러한 도로가 확장을 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 기존의 도로를 넓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로가 뭐 3차선,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앞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미리 가지고 계셨던 원주민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오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앞쪽에 있는 거는 내가 수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예시를 또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골이에요. 딱 봐도 이렇게 전봇대 있고 뭐 낡은 이런 주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전봇대가 있고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 이거 건강을 매우 해야 할 것 같다. 건강이 안 좋다, 뭐 전자파 이러시면서 이런 것들을 혐오시설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사실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현재 위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본 그 위치인데 이 지역이 싹 다 바뀌어버려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상업용지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러한 나무, 그다음에 임야, 그다음에 전봇대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투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곳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혐오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가장 큰 돈을 버신 분은 누구예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선생님이 한번 보이십니다. 여기서 이 건물을 가셨던 지주분, 이 건물을 가진 분이 결국에 큰 돈벼락을 맞으면서 부자가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보상이 일어나는 곳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자, 이건 실제 이제 사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판교가 과거에 이 판교라는 도시가 되기 전에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농민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6천여 평을 가진 원주민, 토박이 농부셨는데 갑자기 판교가 개발이 되면서 뭐 1억, 2억도 아니에요. 그냥 200억을 이렇게 보상으로 받게 되셨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보상금을 200억 받았어요. 뭐 10억, 20억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는데 그럼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쓸까? 이러한 이제 부자들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더니 자, 딱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대체들 많이 가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파트죠. 어디로 가겠어요? 30억, 40억 이런 거로 당연히 이제 강남 똘똘한 한 채 잘 떨어지지 않는 안전자산인 뭐 강남 아파트로 가던가 아니면 뭐 손주들 그다음에 자녀분들에게 이러한 아파트를 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금액들은 어떻게 가냐면은 내가 토지로 벌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토지를 또 구매를 하신다. 또 대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주변에 또 토지를 사면은 그 주변의 지가가 상승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돈들이 보상으로 받은 분들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풀리는데 아파트, 그다음에 토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 근데 현재 어때요? 현재는 주택 시장이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세금 문제,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주택보다는 올해는 토지로 이러한 자금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토지 보상금이 뭐 1억이 아니라 그냥 수백억입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땅부자 탑3 이렇게 나와서 이건 19년도 기사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평택에서 244억을 받으셨어요. 개인입니다. 이거는 법인이 아니라. 자, 근데 이분이 어디 가지고 계셨냐? 평택시 장안동 일대 토지를 보유를 하셨다. 근데 이 토지가 갑자기 브레인시티라는 대규모 일자리로 탈바꿈이 되면서 244억 원을 보상받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렇게 네모 표시해 놓은 게 각각 이제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뭐 중랑구에 계신 분은 LH에서 200억 원 보상받았고 그다음에 고향 덕은지구 197억 원 보상받았고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우리가 SOC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76억, 136억 그냥 다 100억 소리만 납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은 뭐 법인 같은 경우는 뭐 2888 8,
2,880억을 보상받았어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판교에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과거지만 이제 올해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많은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면 과연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이러한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돈들은 자 어디로 갔었냐.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현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강남 아파트 네 채 중에 한 채는 누가 샀다? 지방에 있는 땅 부자가 매입을 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그냥 많다고 땅 부자가 아니에요. 왜? 그냥 뭐 시골에 그냥 논밭이나 그냥 임야 같은 거는 땅이 뭐 만 평이든 2만 평이든 사실 돈이 되진 않아요. 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개발이 되고 보상을 해주면서 이러한 땅이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강남 아파트 네 채 중 한 채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은 이 과거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보시면은 그 뭐 부산, 그 다음에 거제, 뭐 창원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첫 번째로 보상을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쪽이 개발이 먼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떠냐면은 이러한 보상 소리만 들리면은 어, 보상 어디 가지? 보상 어디 가지? 보상 있는데 어디지? 이러면서 계속 보상 있는 곳만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한 번 내가 습이 되면은 계속 그 보상에 대한 곳을 찾아다니시기 때문에 자, 이런 보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수익을 또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데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이 주변의 토지가 낙찰이 됐는데 이게 신기한 점이 뭐냐면은 자, 이 남양주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어? 남양주시가 자, 감정가가 4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낙찰이 얼마에 됐어요? 40억에 됐습니다. 40억. 무려 10배예요. 10배나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다. 자, 그래서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제 남양주 이제 신도시제 개발하니까 바로 옆에 임야를 산 겁니다. 이게 낙찰이 된 거예요. 왜? 이유는 여기가 개발이 되니까 이제 보상이 되니까 그 주변에 가야 된다. 그걸 사람들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이 일어나는 곳 주변에 수요가 높고 앞으로 좀 더 개발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이 주변 가격이 오르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다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 임야. 심지어 맹지, 우리가 보지도 않는 산. 그 다음에 맹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거래가 잘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뭐 이런 산이냐, 맹지냐, 뭐 전봇대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보상이 어디에 일어나는가. 이 보상이 되는 곳 주변에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보상하는 곳은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던 땅에 자, 이렇게 국가가 공공주택을 넣겠다. 아니면은 뭐 도시개발을 하겠다. 아니면은 일자리 산업단지를 넣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국가에서 뭐 고시공고 띄우고 발표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색깔이 바뀌겠죠? 자, 여기에는 뭐 넣고 상업지 넣고 뭐 주택 넣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자, 이 주변으로 가야 돼요. 이 주변에서 우리가 이 보상이 자, 보상이 여기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에 돈이 풀리는 거지 뭐 이런 물 있는 곳 아니면 이런 먼 곳 먼 곳 가면은 여기가 오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항상 장기 투자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다? 토지는 10년, 20년, 뭐 30년 끌고 가도 개발이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개발이 안 되고 보상이 안 되는 곳을 내가 가서 그냥 개발이 되기를 기도하니까 그게 시간이 늦어지고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로 좀 단기적으로 이런 보상금을 활용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려면 어디가 개발이 돼서 보상이 일어난다. 어디가 개발이 돼서 돈이 풀리네. 그러면 그 주변에 가는 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딘가? 자, 봤더니 자, 뭐 남양주, 고양, 부천, 안산, 그다음에 용인. 수도권에서 1조 이상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곳들입니다. 올해예요, 올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이렇게 풀린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5조 이상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을 보니까 고양하고 남양주시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 주변으로 가야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 고양시나 남양주시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럼 이런 곳들은 개발제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된다. 왜? 언제 개발될지 모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부천도 마찬가지죠. 안산도 개발제한 구역이 있네. 근데 용인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뭐 시골도 섞여 있고 그래 이거는 생각을 해볼만 하다. 우리가 입지 좋은 곳을 따지면 자 그다음에 이제 대전과 세종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 세종시 이 조치원분에서도 3기 신도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기도 여기도 이제 주택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전의 이 죽동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발 지역 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제외하고 세종도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남면에 많은데 그것들 제외하고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빼고 이 세종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 없는 곳들 그래서 제가 현재 말씀드린 뭐 고양, 남양주, 부천, 안산, 대전 이렇게 개발 제한국이 많아서 내가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곳은 현재 용인하고 세종 두 군데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용인하고 세종에서도 어느 쪽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자, 첫 번째로 이제 GTX A 노선입니다. 자, 그래서 파주에서부터 우리 동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GTX A 노선인데 그게 어디를 지나죠? 그게 용인을 지납니다. 자, 용인에서 이제 구성지구라고 하죠. 근데 이 용인에는 또 어떤 보상이 있냐면은 뭐 GTX A 노선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일자리 플랫폼 시티가 이제 같이 들어온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용인 이 주변에서 우리가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2022년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토지 보상 예정 배정 예산을 보니까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가장 보상금이 높더라. 자, 그래서 현재 이 SOC 토지 보상 배정 예산을 봐도 철도 국도보다 도로 고속도로에서 가장 금액이 크다. 그래서 토지 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지역은 어디다? 자, 서울 세종 고속도로다. 그래서 안성구리 구간에서는 거의 2천억 원, 그다음에 안성, 세종 구간이 2천억 원. 자, 그래서 현재 이 서울에서 안성 구간까지는 거의 다 완성이 돼 간다. 그래서 안성에서 세종까지 구간이 지금 현재 남았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ING일 때 우리가 들어가야지 다 되고 다 지어지고 운행하고 나서 들어가면 저희가 늦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토지 부분에서 수익을 빠르고 확실하게 내려면 이 보상이 일어나는 곳 주변이 돈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이러세요. 거기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이미 가치 반영 다 된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다는 말은 내 투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뭐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뜨는 지역이 어디고 어디에 가서 내가 먼저 선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상이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부동산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 집안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님들도 토지 보상이 일어나는 곳에서 기회를 얻으시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